안녕하세요. 진모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구로 디지털단지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림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이고요. 2층부터 6층까지 주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과 쓰리룸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상 주차장입니다.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네요. 지하 주차장인데요. 주차는 한 대씩만 될 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 집에 차가 두 대 있다면 2열 주차해도 무방할 정도로 깊숙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쓰리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룸 내부 전실인데요. 전실 바닥 폴리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칸은 3칸 시공이 되어 있네요. 매립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베이지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거실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시공이 되어 있고 거실 폭은 3m75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인용 소파 배치 가능하고요. 냉장고는 한 대 배치 가능합니다. 인덕션 3구 쿡탑 시공되어 있고요.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상부와 하부장이 화이트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변형 식탁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3m 20, 3m 10이 나오고 있고요. 침대와 옷장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향은 동향과 남향으로 나 있네요.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은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넉넉한 사이즈고요.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네요. 화장실에 보시면 이쪽이 안방, 이쪽이 거실 쪽입니다. 두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폭 2m 50, 2m 40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하나씩 배치 가능하고요. 안쪽에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전도 보이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폭 2m 60, 2m 80이 나오고 있네요. 이 공간은 침대, 옷장, 책상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특이하게 벽체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또 만들어 줬네요. 창문은 남향으로 나 있습니다. 이 현장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 도보 5분 정도 걸리고요.
쓰리룸에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역세권을 찾는 분이나 정남향집을 찾는 분들에게 이 집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